유치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바른 자세 멋진 마음으로 예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십계명 속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이랑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드려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저기에서부터 뛰어왔어요. 여러분들을 보려고.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떻게? 바른 자세, 어떤 마음? 멋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좋아요. 오늘은 26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요? 언제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몸동작 전도사님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나 우리 한번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아멘. 이거는 갈렙 할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이제 주세요. 네,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윤호가 지금 아침에 눈 떠서 배가 꼬르락 거리는데 뭘 선택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뭘 선택하지? 뭘 도대체 뭔가? 있잖아, 초코가 잔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이 잔뜩 묻혀진 과자를 먹을까? 아니야, 저번에도 이거 먹고 배가 아팠는데 그러면 내 몸에 좋은 밥을 먹을까? 윤호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뭘 선택했을까? 저번에 배가 아팠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밥을 선택할래 하고 밥을 냠냠 먹었어요. 속도 편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 윤호야, 이제 그 속이 편해졌으니까 초콜릿 찬뜩 묻혀서 과자 먹어도 된다고 과자도 간식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요. 친구들 봐요. 물음표. 우리는 뭐 아까 먹는 것 빼고도 많은 것들을 고민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마음을 정해서 그래! 이거 할 거야! 선택하는 거. 그런 선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윤호가 줄날이 되었네요. 마음이 선택하려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봐야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고도 싶은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싶어. 아니야, 만화 영화도 보고 싶어. 뭘 하지? 이렇게 우린 늘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다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땅이 남아있었거든요. 바로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정말 힘도 세고 키도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헤브론은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거긴 안 돼요. 거긴 안 됩니다. 하고 이번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거인들만 보고는 메뚜기 같다고 느낌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니 그 헤브론 땅을 제게 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을 뭐지, 할아버지가 저 힘센 헤브론을 어떻게 가진다는 거지 하고 모두 의아해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이 할아버지는 바로 젊었을 때의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보낸 거 기억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그래, 기억하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10명은 다 자기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몇 명이 있었죠?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두 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할아버지가 된 갈렙은 여전히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어요. 충성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헤브론 땅을 향해 주님 세계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힘센 헤브론의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갈렙에게, 젊었을 때 갈렙이 믿어 하나님 선택했던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글을 보면서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하지 말라, 게임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게임도 하고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지 다룰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기계에서의 정보들이나 뭐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개발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했을 때는 여러분을 해롭게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정보들을 가치 있게 이용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린 윤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들었죠. 그러나 또 자라서 오빠, 멋진 형이 된 윤호는 이때도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초롱이, 어린 초롱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사랑했죠. 근데 유년부를 가고 초등부를 가고 소년부를 가고 중등부를 가고 고등부를 가고 멋진 누나, 멋진 언니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변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거예요. 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기도문 공부해 주실게요.